가야금도 배워요? 네, 학교에서 가야금 배우고 있어요. 아, 진짜요? 미 하나 건너뛰었다. 미, 하나 미, 하나 미, 하나 미. 그렇지. 하나씩 2번. 양반다리는 못하나 봐요, 우리 로르. 네, 네. 저는... 다리를 쭉 뻗고 하네. 저 네, 너무 귀엽다. 선생님한테 저 너무 미안해요. 지금 아직 못하니까 이런 거. 발바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전에 왜 무릎 아파서 막 병원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한의원도 가고. 아, 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네요. 침, 뭐지? 줄을 잘 찾으세요. 베슬라. 시, 그렇지. 아! 우리 노래 원래 잘하거든요. 오늘 진짜. 잘하잖아. 아, 오늘 왜 그랬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아, 그 이날만 진짜 다음 수업 잘했는데. 다음에는 더 잘했는데. 딱 이런 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의식돼서 긴장하고 잘 안 됐어요. 그럼 잘하는 편인가요? 그럼요. 노래 정말 잘해요. 한국 친구들도 네. 이제 뭐 가르쳐 주면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우리 로르는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네, 잘 따라와요. 네. 방송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잘해요. 맞아, 우리 로르 씨 고향은 카메룬이죠. 네. 여기 회사 다닐 때 기업에서 맞아. 근무를 하셨던 재원인데. 파리에서 반소리 들을 때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해도 그냥 뭐지 좋았어요. 운명이에요. 소리가 좋았구나. 네. 처음부터. 반소리 하려면 좀 울림통도 좀 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차라리 내가 죽을 뭐 서글프다 야. 뭐가 이렇게 한이 많은 여자처럼 길바닥에서 지나가는 차 보면서 어머 지나가는 분들이 다들 이게 무슨 소리지?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거요. 예. 이거 무슨 뜻이요? 그 이게? 네. 이게 진짜 건강. 건강? 응. 오. 장수. 오래 건강하냐, 오래 사시라고. 오케이, 이거 딱 좋은데요? 네. 이거 노래 부르러 방송에 나왔었죠, 노래 부르러. 오, 아세요? 오, 알아보시네요? 노래를 다 구하고 나와주 사람으로서. 네. 아, 그거 알고 계셨구나. 아, 그거 잘한다라는 거를. 네. 차가 차르시고. 감사합니다. 트트로는 미인시고. 미인 소리도 들었어? 와, 운동하야. 그냥 진짜 괜찮아요. 아프지는 이런 거지. 왜 편집 안 했을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뭐예요? 그거 썼어요. 이거. 전에 나오셨던 선생님. 네, 민혜성 선생님이에요. 네, 네. 로르 씨 엄청 많이 도와주셨던 민혜성 선생님. 고마우신 분. 네. 이제 엄마 같은 사람이죠. 맞아요. 기쁘게, 너무너무 기쁘게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도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는데 다행스럽게 다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고 한국에서 뭐지? 제가 보고 있는 사람 많아요. 프랑스에서, 한국, 아프리카에서, 유럽 이렇게 뭐지? 그 미국까지 가장 많이 보고 있어서 뭐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 먼 한국까지 와서 저렇게 고생하면서 소리 공부 열심히 하면서 심지어 또 늘어요. 뭐 한국이든 프랑스든 이렇게
이제 이런 예가 없었던 일을 선구자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문화 외교관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생각할수록 기특해요, 루 씨가. 고맙고. 저 남자 누구야? 남자친구! 뭐야? 뭐야, 그 사이에? 좀 밀려주고 바다에 빠져주고 몰라 몰라 이렇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그럼 씨 혹시 데이트 중이신 거예요? 비전이 아니에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 보이시는데. 분위기 좋은데.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아니요. 우리가 여기 공연하러 왔어요. 같이 공연하러 왔어요. 아는 동생? 네, 네, 네. 누 다 동생으로 시작해요. 아, 아니요. 그래. 옆에 앉아서 컴퓨터도 갖고 왔는데. 그래요? 공부해야 돼. 아, 진짜. 발표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돼. 아, 우리 지난번에. 네. 지난번에 그 언니 부모님을 봤어요. 아. 그림 몇편 보지. 유시 씨 아버님이 그려준 거? 예. 같이 살고 계시는 그 언니 때. 네,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조실 언니, 집이 그 방송 보고 연락 와서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아, 진짜요? 지금 같이 살고 있고, 언니가 가족 만들어줬어. 진짜요. 노을 씨 주변에는 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루가 골라봐, 근데 그림을. 그림은 그림 누군가 마음에 드는 거구나. 그래, 빨리 찾아. 아버님 평소에도 부채 이게 그림 자주 그리세요? 에이, 손녀딸 때문에. 아... 손녀딸 해줬는데 나도 깜짝 놀랐거든. 40년 동안 살아도 몰랐어. 예술가다. 아버님 비밀이 진짜? 많으시네요. 어머머. 와. 너무 예뻐. 예쁘다. 감동이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 그렇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예쁘다. 다다란. 이게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예쁘다.